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일주일 만에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른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대한 감도 많이 잃었을 것 같은데 조금 참으시고 오늘 준비 많이 했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도움이 잘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2200이었는데 2100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3%나 하락했고 3% 하락이라는 건 저희 시장에서 이제 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제 10배의 공포입니다. 그다음에 이 절반의 손실이 시장에 자기 계좌에 손실이 반영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하락의 고통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 빠지는 걸 보고. 그리고 실제로는 요 절반인 15% 정도 오늘 잔고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나. 보통 이게 맞더라고요, 보면은. 10배의 공포와 그다음에 그 절반의 손실. 일단은 팩트부터 짚어보면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인은 선물이 아주 강하게 매도 들어오면서 환율까지 연 고점을 경신하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자,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짚어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이 내용이 이거였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뭐, 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계속 이끌어갔지만, 중국이 이제 무릎을 꿇으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 그 정도 미국 네가 양보를 해주는 척 해. 그러면은 이제 나도 받아들여 줄게 하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명분을 전혀 받아내지를 못하고 일단 미국이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주 큰 시장의 쇼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전 업종입니다. 뭐 거의 전이 아니라 전 업종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눈여겨보던 반도체나 IT, 5G, IT까지만 하락을 했고 5G 등 주요 업종은 좀 방어를 해내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도 일부 선방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증시는 조금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 심리는 사실 팩트예요. 그리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도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신흥국 통화 약세,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약세는 알겠습니다. 증시가 과연 약할 것인가? 오늘 이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달러 강세,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로 봤을 때 원달러는 강세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도 증시가 약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은 악재긴 해요. 요 내용들은.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외인이 차익 실현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오늘은 어쨌든 쇼크고요. 내일도 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뒤에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지. 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멘텀과 재료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연준 의장이 물가 부진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증시가 한번 또 출렁였습니다. 증시가 좀, 금리 인하를 해줘야 증시가 또 하락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파월 의장이 아주 금리 인하를 할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락을 한번 경험했었는데, 오늘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 일단 미국이 요 상승 추세에서 일단 요 하락 요 시점에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장에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잘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에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반대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유기적으로 여러 방면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부분을 다루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보다도 이제 폭락, 주식시장
그뭐한 10년 하다 보면 폭락과 폭등장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배의 고통 공포와 그 절반의 손실 이 내용을 대해서 폭락 후에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저도 공감하고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폭락 후에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다 팝니다. 그냥 오늘 같은 날 아마 다 파셨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주 이런 날은 특히나 안 좋은 뉴스만 하루 종일 쏟아내잖아요. 안 좋을 거다. 트럼프가 뭐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엄청나게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무섭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언론이 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 팔죠. 그러면서 매도 후에 관망을 합니다. 현금을 이제 뭐 1억을 투자했다 하면 한 7천, 6천 쪼그라든 잔고를 보면서 그냥 현금 들고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 일방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없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주식은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시고 그냥 누가 짚어주는 종목, 테마주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요 부분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1억이 1천만 원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반복입니다. 이거는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해당되시는 분은 분명히 이제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반복됩니다.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주식을 어느 정도 했다. 주식 투자자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실 수 있는, 아니면 주식하고 있다, 이 종목 괜찮다, 아니면 또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다면, 이런 폭락장에는 그냥 버티고 있겠죠. 왜냐면, 팔아서 안 된다는 거, 팔고 다른 종목을 사봤자 안 된다는 거를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팁니다. 그냥 버텨.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이미, 들고 있는 와중에 3% 가까이 하락하고, 아까 보셨죠? 한15% 손실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손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더안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버팁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루 이틀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버티고 하다가, 이거는 뭐 UTI 제가 잘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안 팔았죠. 이거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습니까? 사실은 이제 팔아라고 해도 못 팔고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쇼크가 큰 음봉이 옵니다. 그러면서 버티죠. 왜냐면 은봉이 왔기 때문에 뭐할수 없어요. 못 팔았기 때문에. 아니, 비중을 줄이거나, 뭐, 포트를 조정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은, 못했어요. 그러면은, 요 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 후에 이제 정말 큰 폭락이 옵니다. 오늘, 어제 오늘, 뭐, 거의 절반 이상을 되돌려놨어요. 그럼 이때 와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 음봉이나 오늘 음봉쯤에 무서워서 매도를 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중간 정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저도 사실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돼요. 더 오를 때 특히나. 이제 말씀 몇번 드린 적 있죠. 이게 좀 그렇게 팔아봐야 단맛을 아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사실 그런 식으로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건데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 좋은 케이스를 몇번 봤죠. 왜냐하면 무작정 장기 투자해서 올라갔던 옛날 종목들 느낌은 있는데 아직 기술은 부족한 요 중간 케이스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 안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1, 2, 3월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4월 조금 흔들렸다는 시그널을 보냈고 5월에 정말 폭락장이 오니까 이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저와 같은 케이스, 뭐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발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습하는 케이스인데요. 자, 폭락장에 대한 영주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5월 달에는 인버스와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그 펀더멘탈 한두 번 한두 가지에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을 대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폭락장을 염두에 두긴 했겠죠.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실행을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두지 못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손실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폭락장에 손실을 안 발생하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폭락장에 대비를 안 했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종목만 계속 한두 종목만 떨어지게 보면서 이제 시장을 이런 식으로 봤지만 손실은 봤지만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아, 시장이 과연 어떤가? 시장이 뭐 과연 계속해서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뭐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종 분석. 업종을 분석 많이 했었죠. 과연 어느 업종이 지금 현 상태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혹은 다 무너졌는데 한두 개가 버티는지 판단을 하고 수급을 분석하는 거죠. 오늘도 뒤에 잠깐 수급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런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펀더멘털. 혹시나 내가 샀던 이 주식이 이런 시장과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폭락하기 전에 냉정하게 돌아보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종목을 왜 샀었을까? 얼마를 보고 샀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크게 바뀌었는지 샀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다음 폭락장에, 그리고 왜냐하면 뒤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왜이 학습 효과가 필요한지.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금화를 많이 했어요. 이제 셀트리온 오를 때,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한미반도체 다 오를 때 일부 현금화를 하고 인버스를 담았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은 대비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증시가 펀더멘탈이 자꾸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상황 판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비를 했고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큰 포인트예요. 대비를 했건 안 했건 손실은 받고 학습 효과로 해서 레벨은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대비를 했다는 것은 현금 자산을 보유했느냐가 결과적으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이제 현금화를 정말 못 하시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많이 드리고 지금 와서 너 딴소리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기본적인 틀은 현금 자산을 보유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제 분석을 해볼까요? 그럼 하락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상 업종 분석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코스피 1분기 이익이나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은 대부분 나왔어요. 이제 오를 종목은 올랐고, 오늘 폭락 이전에 이제 증시의 흐름, 주식의 업종의 흐름들은 다 이제 대부분 반영이 됐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는 뭐 펀더멘탈이 괜찮았고 2분기 이후로도 괜찮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올라갔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아마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상황인데 이 상황은 우리가 뭐 따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이제 기사나 멘트를 참고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얘기를 보면 가장 큰 이슈죠, 오늘 어쨌든. 1시 1분에 나온다면서 뉴스에 엄청 기대를 모으게 만들던데, 관세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이 트럼프의 특유의 협상력이 오늘 아주 빛을 발한 부분이 있었죠. 이 트럼프는 이 1을 1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주 돌아가면서 힘들게 돌아가서 결국엔 1,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파국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년 대선 앞두고 중국하고 뭐 아주 안 좋게 가서 본인의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를 더욱 극적이게 보이게 하는 트럼프의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잘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노이즈를 계속해서 키우면서 역시나 뭐 미국이 얻어가는 게 당연한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보이는 이 기술을 지금 넣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분석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 외의 리스크는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기사 쓰는 와중에 미사일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한국에는 또그 한국만의 특정적인 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요걸로 봤을 때는 좋다, 결론은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또 미지수인 것 같고, 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시를 글로벌로 보는 거죠. 중국은 일단 이거는 4월 말 제가 방송 쉬기 전에 이제 해드렸을 텐데, 이 박스권을 무너지면 안 됐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뭐 며칠 사이에, 제가 방송 쉬는 사이에 2,980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거의 상승 초입 단계 수준까지 완전 돌아 나왔어요. 이 우물 천장형 차트, 아주 안 좋은 차트로 그대로 떨어져 나왔고, 자, 중국은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연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신흥국이 정말 약세인가? 저는 여기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브라질은 사실 신흥국의 대표적인 주자죠. 뭐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이후에 뭐 눈에 띄게 하락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베트남, 신흥국의 대명사. 베트남도 뭐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뭐 크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충 봐서요. 그다음에 대만, 우리나라와 뭐그 유사한 국가 그 경쟁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신흥국이 뭐 급격하게 깨진다고 보기에는 워낙 그동안 오름폭이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러 인덱스가 2019년에 뭐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세계가 망하는 정도의 3%까지 우리나라 같이 3%까지 빠질 정도의 리스크는 사실은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부분에만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빠진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이제 5월 들어서 빠진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다른 신흥국들이 하락한 폭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워낙 급등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그동안 상실, 오랫동안 버텨왔던 달러 부분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증시에 어떤 그런 트리거 역할로 작용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회귀를 하겠죠.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 와중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1200원까지 놔두게 된다면 그 국가가 무능력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좋게 흐름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이런 분석을 토대로 내공을 쌓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또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에 틀렸는지. 자, 코스피는 오늘 기술적으로는 사실 힌트를 줬었죠. 방송 쉰 이후에 200일 선을 3일이나 무너뜨렸어요. 여기 잘안 보이지만 대충 보셔도 됩니다. 200일 선을 3일 무너뜨리면서 결국에 120일 선을 무너지는 순간 아주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거래량 폭발하면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어요. 정말로 팔 사람들은 다 팔았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는 일단 200일선과 초록색의 200일선, 그다음에 이 파란색의 120일선을 무너지면서 무너뜨리면서 신호는 줬어요. 어쨌든 신호는 줬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를 좀더 늘려보면 이게 정말로 아주 삶을 돌이켜볼 만큼 큰 이슈였던가 보시면, 자, 이큰 폭의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오늘 사실은 눈에 띄어요. 그렇지만 한 2, 3년 전으로 돌려보면 큰 폭의 하락이 보여요. 이것도 큰 폭의 하락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여요. 큰 폭의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기도 눈에 보이시죠? 여기도. 이런 절차를 겪었을 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과연 계속해서 무너질 만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당장에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은 북한 이슈가 계속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루 이틀 추가 하락한다면 그 부분 또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감될 것인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요 포인트들을 보시면 사실은 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을 때 계속 지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12월 달에 제가 방송 11월 달 12월 달에 방송했을 때가 여기였는데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도 방송하면서 뭐 오른다 오른다 하면서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이클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부분은 주식을 여기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현금화를 잘 해두었다면 하루 이틀 빠졌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잘 잡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눈에 띄는 침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침들이 솟아 있는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오늘 부분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이 19년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수익이 안 나고 자기자의 마이너스만 되어 있다고 하면 투자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적당히 잘 팔고 3% 5%씩만 먹어도 돼요. 상한가를 먹어야
급등 1000% 가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방법에 대한 그 부분은 이렇게 내공을 쌓으면서 지켜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게만 짚어볼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이렇게 매도세로 일관한 모습이었고, 하루 종일 개인은 싸다고 샀습니다. 이게 시장 판단이 전혀 안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돌아섰었고, 지금 현재 오늘 정규장에서 선물시장이 거의 7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현재 밤 야간 선물시장에서도 우리나라 내일 시장에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이 야간 선물도 또 0.8포인트 더 빠지면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요. 우리나라 정규장 시간 외에 끝나자마자 바로 오픈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물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이나 하락했습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선을 다 무너뜨렸죠.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점을 뚫기 어려웠었던 부분은 분명히 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4월 18일이에요. 4월 18일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제가 방송에 4월달 내내 말씀드렸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강조해드렸었고, 업종별로 오늘 하루만 봐도 이전 업종이 다 하락했습니다. 전 업종이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 서비스업, 그다음에 운송 장비. 여기에 수급이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업은 얼마나 효자 종목인지 아시죠? 경기도 안 타는 업종인 게 이제 또 완전 눈에 띕니다. 기관을 보시면 이제 기관에 오늘 샀던 종목 잘 눈에 익으신 종목이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타이거나 코덱스나 똑같기 때문에 뭐 적당히 보시면 될것 같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 장비, 그다음 서비스 업종을 조금씩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금융도 있고요. 종목 3개만 짚어드리고 마감할 겁니다. 자, HLB고요. HLB가 이제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렸습니다. 121선, 200선 상위에 있을 때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뚫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방, 상방 막혀있는 상태에서 오늘 결과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5월달은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공매도가 이 정말 공매도가 너무 심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을 만큼 심한 공매도 비중입니다. 거래량도 얼마 없는데 이 30만 주 거래가 됐는데 공매도가 27%, 30%, 3분의 1은 공매도였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을 장려하는 그런 국가의 정책 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27% 공매도, 셀트리온 그렇게 많다고 해도 20% 수준인데. 그래서 HLB 주가 하락폭은 공매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렸는데 신라젠은 공매도도 별로 없어요. 아주 이제 거의 뭐 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약간 이제 투자하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종목이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을 또 물론 반영을 했겠지만 이 어이없는 투기 세력, 사실 투기 세력이거든요. 빠지는데 베팅하는 주식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시장도 아니고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는 게참 개인적으로 이 투자자 입장에서 참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오히려 공매도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20%대는 넘어줘야 또 셀트리온 공매도인데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바이오 쪽에 또 기본적으로 바이오 펀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데 그동안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셀트리온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GS건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큰 부분도 있었는데 38,400원 또 홈쇼핑 가격 왔네요. 네, 판단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시 또뭐 3중 바닥이라고 보면 3중 바닥인데 일단 어떤 업종이 치고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실 구간은 아니지만 손실 구간일 수도 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데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스미디어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차트가 되게 중요하죠. 차트가 안 무너지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 보시고 이때 땅바닥 때 말씀드렸던 코덱스 선물 인버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20% 17% 18%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헤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현금화를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게 중요한 한 달. 지금은 또한바 늦었습니다. 지금 손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안 당하고 또잘 매도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위해서 일단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잘 정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다시 한번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또 감기가 와가지고 코가 조금 막혔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는 하루 한 달, 한 주. 죄송합니다. 하루 한 주. 한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